요즘은 테이크아웃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카페에 가도 앉아서 먹는다고 그래도 종이컵에다 커피를 주고 테이크아웃 한다 그래도 종이컵에다가 주고 전부 종이컵들을 씁니다. 아, 저희 집에 종이컵이 없어요. 그래서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요쪽에 오감독이 종이컵을 좀 보여주세요. 요 종이컵에다가 인도의 카라그로프 공과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15분 동안 100ml의 커피를 넣고 기다렸더니 그곳에서 2만 5천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종이컵에서 왜 플라스틱이 나오나요? 요 종이컵이 왜 물이 새지 않느냐? 그 안쪽에다가 고밀도 플라스틱 필름을 발랐답니다. 플라스틱 필름이요. 그래서 이게 뜨거운 물이 들어가면은 15분만 지나면은 미세한 플라스틱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이 플라스틱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독성 물질입니다. 카드뮴이래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면역계 또 성기능 모두를 건드려요. 암도, 전립선, 암, 자궁암, 갑상선암, 온갖 유방암까지 또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 불임까지 건드리는 게 바로 미세한 플라스틱들입니다. 근데 저는 언젠가 이렇게 물을 갖다가 종이컵에다가 마시면은 이상한 맛이 느껴져서 그게 싫어서 저는 평상시에 사실 요런 컵을 갖고 다녀요. 요거 굉장히 작은 컵입니다. 요런 머그잔에다가 커피를 한잔 넣으면 네 명에서 나눠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해가지고 차에 가지고 다녔는데 자기 컵을 자기가 갖고 다니는 게 참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미세한 플라스틱이 또 발라진 이 종이컵은요. 일반 쓰레기입니다. 재활용이 안 됩니다. 땅에 갖다 버려도 썩지를 않아요. 코팅된 명암이랑 똑같습니다. 썩지를 않습니다. 이 썩지 않는 것이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굴러굴러 다니다 결국 흘러서 바닷물로 들어가서 물고기들이 먹든지 뭐 이렇게 해서 또 우리 뱃속으로 또 다시 들어오는 거잖아요. 또 지구도 또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종이컵 사용을 우리가 많이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런 거 하나씩 가져요. 저 이거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개인잔들, 머그컵들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은 쓰레기도 안 생기잖아요. 쓰레기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한번 뒤져보세요. 이런 거 없는 집 없어요. 다만 나가실 때 생각해서 가방에 넣는 거, 잊지 않는 거, 우먼파워입니다. 여러분, 종이컵 사용하기 자제합시다.